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저의 고백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의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동해 바다가 멋있게 펼쳐져 있는 바로 그 바닷가 앞에서 한 나흘 정도를 그렇게 휴가를 보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리프레시가 되고 또 생각도 맑아지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도 있었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제가 머물고 있던 곳이 비교적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마주칠 일도 없고 그리고 교인들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여기 우리 가족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딱 3일 정도가 지나서인가 아침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머물고 계신 곳이 제 고향집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계신 곳 바로 옆에 본인이 아주 자주 들르는 고향집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 프로젝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저의 일기도 우리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오픈이 되는데 제 일기를 보시고 제 휴가 이야기를 보시고 아, 목사님이 우리 고향집에 와 계시구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3일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아, 이곳에서도 교인을 만날 수 있구나, 이곳에서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 아침에
성도님과 통화한 그 통화가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교회에서의 나의 마음가짐과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내 마음가짐이 다른 게 있구나. 제가 그날 동행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길에서 마주치는 성도님이 의식되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게 의식될 수밖에 없는 분이 주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뉴스에 종종 교회에 대한 어려운 소식들, 불편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스캔들이라든지 아주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사회면 뉴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뉴스 기사를 볼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 빨리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만 반대해요? 교회만 반대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에 배치되는 그것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교회는 목소리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고리타분하고 정말 뒤처지고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매도하거나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했던 것, 본이 되지 못했던 것, 불의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덮여져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36절에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내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있으시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세요.
물 위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다, 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의 맥락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심한 마음을 하나님 또 어찌할 수 없으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않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심령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은 정말 무서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영적으로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고 말 것이, 어두움에 머물러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날마다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던 한 성도님이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술자리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반원들과 나눴던 매주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회사의 특성상 항상 회식자리가 늘 날마다 있는 거예요. 회식자리에 술자리가 늘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두 번 술자리에 참여한 그 회식자리가 날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술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3차, 성적으로도 무너지고 날마다 그 술독에 빠져서 정말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의 기도 제목이 이번 주는 술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간절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조금 어려워도 그리고 불편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처음부터 고백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셉교구 담당할 때 어느 집사님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공표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 선배, 선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찍히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술자리에 가서도 혼자 술을 마시지 않고 혼자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장 상사가 술이 아주 거하게 취하여서 그만 옆에 있던 여성 직원에게 해야 하지 말 말을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적인 추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자 직원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술 마시지 않는 집사님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한 진술이 된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진짜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본 그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당해야 될 수모가 다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뭐 예상한 그대로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러냐? 그래, 그렇게 고자질해서 속이 시원하냐? 온갖 수모와 비난을 사내에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승진도 같이 입산한 동기들보다 훨씬 이렇게 뒤처지게 되는 그런 불이익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장 상사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사실 교회 다니는 집사야. 교회 다니는 집사야.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사실 교회도 잘 안 나가. 그냥 무디만 크리스찬이었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다 지켜봤다. 근데 너를 보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지는지 몰라. 그리고 나 다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세례식이 있죠. 우리 2부 예배에 세례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으시는 분이 세례만 받지 않아요. 수많은, 여기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모여 계신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지를 세례 교육 시간에 항상 점검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 고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남녀 커플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면서 결혼식을 하죠. 여러분, 왜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나는 내 아내에게 속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남편에게 속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땅굴까지 파서 그 카타콤 지하 땅굴에서까지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안 하면 돼요. 숨기면 돼요. 감추면 돼요. 그런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 되신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죽임에 넘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그 고백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그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세상 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당시에 산헤드린 의회 공회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그 권력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결정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중요한 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마음에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겉으로는 고백하고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은 출교를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완전히 분리가 되는 엄청난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나 드러내놓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근데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사회적인 신분,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드러내는 믿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비교될 만한 한 것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서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나의 삶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 돈과 명예와 그리고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사회적인 인정을 왜 그렇게 추구하며 목말라하며 사는 것일까요?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그 큰 따님이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사랑했던 어머니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소천한 일로 인하여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따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어머니의 존재 자체예요. 사람의 영광, 세상 성공, 세상 부유함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웠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인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다 지푸라기처럼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이에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며 붙잡고 거기에만 목숨 걸고 연연하며 살다가 여러분 받게 될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바라보고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거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일.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중심에 오셔서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에녹 프로젝트로 매일 성도님들과 나눔 방에서 저도 일기를 나누면서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일기 한 편 한 편을 읽는 것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사실 가족들만 하고도 지냈었죠. 우리 다섯 식구 하고만 지냈는데 온라인에서 매일 성도들의 삶을 나누니까 마치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성도님의 일기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이제 출입문을 나섰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관문에 주저앉아서 그 상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차를 몰고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고속도로를 들어섰는데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40km 정도 이제 저속으로 달려야 하는 그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쯤에 갑자기 차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갓길에 간신히 차를 세우고 나와봤더니 뒷바퀴가 하나가 펑크가 났는데 펑크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퀴가 빠질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고 그리고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고객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아예 바퀴가 빠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그런데 이 성도님의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미리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일기에 적으셨어요. 한 성도님 결혼 때부터 남편이 극심한 중독에 시달립니다. 여러 가지 중독으로 몇 번이나 헤어져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강압적으로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님이 계속해서 이 성도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변화될까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남편을 대하는 성도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용서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생활을 아시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왜 용서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를 외울 때마다 용서하라. 네가 먼저 용서하라. 이 성도님의 심령 안에 진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가슴이 아프게 눈물이 흘릴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그 일기를 보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의 일기를 보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외쳐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만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사람의 영광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도 주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동일하게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일을 넘기는 여름 휴가를 받아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올 초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4월 중순에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90여 명의 성도가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한 두 달이 조금 넘은 석 달째가 돼가는 지금 8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도요 이상한 그런 감정적인 흥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나도 이런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2016년에 미국 교회 탐방할 일이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금요일 집회를 드리고 그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어요. 너 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겠느냐? 평생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하고 사역하러 갈 수 있으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그 질문에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당황되기도 했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도 당황이 됐어요. 한참을 씨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뭔지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사역,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국에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지 않은 세상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가 이렇게 달라진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드러내고 날마다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날마다 붙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왜 받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견딜 힘이 있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인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 옛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